다이아토닉 그러면 연주하다 보면 하프 디미니시는 어느 타이밍에 사용하면 자연스러울까요? 전조시에만은 아니죠. 이제 하프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그리드 알렉스 진 2등병 2등병 질문이 아주 좋았어요. 박수 한번 줍시다. 이제 하프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7도 코드죠. 7도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1도 코드에 다이아토닉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프 디미니시 때는 1도 메이저 스케일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뭐 3도 도미넌트가 발생해가지고 3도 프리전 도미넌트를 쳐야 될 상황이 오거나 막 보통 그래요. 그러면 이 3도 도미넌트 이게 그러려면은 6도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안 가르쳐 준것 중에 이제 하모닉 마이너 다이아토닉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 7도 요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 코드군에. 그래서 프리젠 도미넌트 쳐야 될 상황이 그 다음 3도 코드에 있는데 합 7도 코드를 1도의 다이아토닉으로 보고 그냥 원래 쳤던 메이저 스케일을 따라 가다가 3도 도미넌트 발생했을 그난 다이아토닉 발생했을 때 프리젠 도미넌트 또는 얼터드를 쳐도 돼요. 근데 이 3도라는 요놈 7도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의 다이아토닉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7도 하프 디미니스 때부터 하모닉 마이너를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전 도미넌트를 쳐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후자를 더 선호하는 쪽이에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스케일이 전개가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진짜 답변 명쾌하다.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